안녕하십니까. 서울 세자매입니다. 오늘은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아침 일찍 또 세자매는 산으로 나와봅니다. 이게 기존에 왔을 때는 이 길이 이렇게 좋지 않았는데 최근에 버섯 채취하러 사람들이 많이 다닌 탓에 산중의 길들이 진흙길에서 백두대간길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만큼 길이 잘 닦여져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다 찾아오는지. 제가 도착했을 때 여기 들머리 입구에서 저도 아침 일찍 나왔는데 새벽같이 나왔는데 먼저 오신 분들이 차가 여섯 대나 있었습니다. 그럼 이 산에는 뭐가 있다는 건데 그 너무 많이 먼저 오신 분들이 선답자가 너무 많아서 오늘은 기대를 하지 않고 그냥 한번 돌아다 보겠습니다. 지난번 왔을 때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때 그분이 말씀했어요. 저는 이 산에 송이가 나는지 그거 잘 몰랐는데 그분이 여기는 송이밭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송이를 개량하는데 과연 있을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니다가 송이를 보면 다시 영상을 켜도록 할게요. 다발방패 버섯을 만났습니다. 식감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 식용으로도 씁니다. 식용으로도 쓰고, 그리고, 썸맛은 물에 울려서, 드시면 되십니다. 효능은, 항균하고 항암, 그리고 항염에 효능이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에, 그렇게 효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발방패 버섯입니다. 한번 채취해 볼까요? 사실 이거 지난번 산행에서 만났는데 갯버섯을 몰라서 저희가 그때는 이거 따서 버리고 갔거든요. 배낭이 무거워서 저희가 버리고 간 다발방패 버섯입니다. 아이고, 막 돌아댕기 봐도 송이도 없고 능이는 뭐 이미 저 그 집에 간 지 오래된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아주 분위기 좋은 암반 위에서 10시 29분인데 벌써 우리 점심 먹습니다. 점심 먹으려고 합니다. 우리 막내가 밥 다 차려놨네. 아이고, 가만 보자. 이야, 오늘 산속에서 비빔밥. 아, 한 그릇 없네. 두 그릇밖에 없지. 세 그릇 돼야 되는데. 아, 예, 우리 막내는 비빔밥 그릇 채로 먹는다고 지금 두 그릇 이렇게 언니를 위해서 이렇게 차려놨네요. 맛있게 먹고 또 오후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냠냠 짭짭. 네, 좀 많이 헤매고 다녀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도를 높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는데 이렇게 커다란 암벽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암벽에 여기가 부처손이 엄청나게 대물 부처손들이 붙어 있어요. 여기도 있고 저기 위에 정도 계속 부처손이 즐비하게 늘려져 있고 여기에 아담한 와송이 있습니다. 와송 오랜만에 봅니다. 와송 보기 많이 힘든데 예쁘게 잘 자라고 있네요. 오랜만에 암벽 한번 타봅니다. 미끄러질라. 아, 조금 전에도 트럭 한번 했는데 공중부양해서 억지로 살아남았습니다. 아야. 아, 역시 암벽의 저 위에도 저기 하나 붙어있네요. 와송이 붙어있어요. 얘는 작다. 아, 작은데 예쁘네. 여기 또 있네.
요거. 요거는, 아, 여기 이렇게 또, 쪼만한 것들이 나고 있네. 요렇게. 아, 이렇게 많이 나고 있네. 아, 요거는, 다시 한번 더 찾아올까? 채취하러? 요 와성 옆에, 애기들이 많이 이렇게 나고 있네요. 요건 집 모셔가서 요렇게 갈아 먹으면 되나? 예전에 그렇게 먹었는데. 와송입니다. 어야, 어딨지? 야, 송이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 몇 시간 만이야 지금? 한 4시간 다닌 것 같습니다. 4시간 다니고 전심도 먹고 와송 아래서 따고 올라오는 길에 만났습니다. 근데 여기 왜 굴참나무 옆에 송이가 있지? 굴참나무 위에 소나무 뿌리가 밑까지 내려왔나? 굴참나무 옆에 송이. 예. 오케이. 아이고, 야, 그래도, 대가, 아이고, 대가 아주 딱딱한데? 오, 대가 아주 딱딱합니다. 근데, 뿌리는 건드리니까 쓱 뽑혀올리는 게, 더 뭐 잘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송입니다. 오늘 많이 살펴봐도, 송이 하나, 송이 하나가 다, 어이구, 놀래라. 송이 하나가 다였습니다. 송이 하나 보고 지금 하산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하산 모드. 예, 하산 모드로 들어갔고요. 예, 오늘은 송이 이삭 죽기가 아마 적당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왔을 때만 해도 길이 이렇게 좋지 않았는데 완전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치맥길에서, 치맥길에서 완전히 백두대간길이 되어 있습니다. 길이 그만큼 많이 나 있고, 사람들이 수없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한 곳도 빠꿈 한 데가 없었어요. 아, 길이 엉망이었어요, 엉망. 예. 완전히 뭐, 6.25 전쟁은 전쟁도 아닌 것처럼 초토화된 산이었습니다. 여기는 오늘부로, 올해는 오늘부로 종료를 짓고, 떠나는 그런 곳으로 남겠습니다. 이삭 잘 죽고 송이 한 송이 잘 죽고 하산하겠습니다. 내일은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내일은 송이를 보고 싶지만 보지 못할 것 같으니까 혹시나 해서 다른 쪽으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고 오늘 그만 종료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